안녕하세요. EMC 6기 박상민입니다. EMC 6기 김수현입니다. 드디어 EMC 7기 채용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저희가 신입으로 입사한 게 엊그제 같은데, 그리고 진짜 수료식도 엊그제 했는데 벌써 후배들이 들어오네요. 벌써 중견사원이 되나봐요. 에이, 수현씨, 저희에게 열정과 패기가 있잖아요. 열정 가득하게 EMC 7기 분들을 맞이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시간은 어떤 시간이죠? 네, 채용 사이트에 돌아다니고 있는 EMC 루머에 관해서 체크해보고 정리하는 시간이죠. 저도 채용을 준비할 때 이런저런 이야기들 때문에 많이 혼란스러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 7기 분들은 그런 경험을 하지 않도록 저희가 열심히 준비해보자고요.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EMC 채용 루머 체크 패스 7! 둘 중에 하나만 골라 yes or no! 전혀 아닙니다. 저랑 상민 씨도 패션에 관련된 전공이 절대 아니에요. 그렇죠, 상민 씨? 네, 맞습니다. 저희 동기 중에 패션 전공자는 5명이 되지 않습니다. 패션 전공보다는 본인의 패션에 대한 열정, 그리고 본인의 강점을 아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점 아닐까요? 네, 그리고 이랜드에 대한 관심,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브랜드에 대한 열정이 더 중요합니다. 정말 민감한 이야기지만 결론은 노입니다. 입사한 지 얼마 되진 않아서 온전한 월급을 아직 한 5번 정도 받아본 것 같은데요. 급여 인상의 기회, 승진의 기회가 입사 후 6개월이면 주어지니까요. 급여 부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승진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주기적으로 돌아오니까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닐까요? 저는 이 부분 때문에 EMC에 지원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각 브랜드의 중대형점, 직영점 스토어에서 시작을 하고요. 현장에서 탄탄하고 깊이 있는 경험을 쌓아서 현장 그리고 본부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현장과 본부의 무궁무진한 CDP를 생각할 수 있다는 점, 그 점이 바로 EMC의 장점 아닐까요? 왜 X 들었어요? 저도 사실 50%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저희 채용 때 최종 면접 합격률이 50%를 훨씬 웃돌았어요. 그래서 저는 X라고 들었는데 수현 씨는 왜 오라고 하셨나요? 저는 채용팀께서 절대평가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기는 했지만요. 각 전형별 합격률을 보면 실제로 50% 남짓이었던 것 같아요. 정확한 수치는 채용팀만 알고 있겠죠? 네, 전혀 아닙니다. 저희 동기 중에서도 예전에 이랜드에서 다른 전형으로 인턴을 한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가 새롭게 EMC로 입사해서 지금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현장에서 열심히 임하고 있는 그 친구가 바로 저희의 노예 사례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학점이 중요했으면 제가 뽑히지 않았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EMC 채용에 있어서 자격증, 학점, 그리고 외국어 등등 스펙은 절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니 수현 씨, 직원 할인 50% 안 받고 계세요? 아, 물론 저희 브랜드 50% 당연히 받고 있습니다. 패션에서 자사 브랜드는 50%, 다른 패션 브랜드는 30%, 그리고 외식과 유통 등 이랜드 계열사는 10% 할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희에게는 브랜드마다 사랑하는 동기들이 있으니까요. 네, 여기까지 EMC 루머 체크 진행해보았는데요. 7기 지원하실 여러분들 궁금증이 좀 해결되셨나요? 이번 시간을 통해 해결되지 못한 질문들은 EMC 채용 카카오톡 챗봇을 통해 질문을 받고 있으니 EMC 채용 카카오톡 채널 추가를 하셔서 많은 질문과 확인 부탁드릴게요. 이랜드 패션을 이끌어갈 EMC 7기 분들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이랜드 패션에서 만나요. 안녕!